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기수? 예, 네, 뭐 그랬겠죠. 뭐 어디 회사 다니거나 제가 했으면은. 근데 저도 삶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우상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또 N자형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바닥은 없더라고요. 계속 바닥이나 했더니 또 어디에서 보면은 또 솟아오를 구멍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유산화 보상을 좀 제 삶하고 같이 자영업 하고 있으니까 현실 자영업이랑 같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홀딱 망해가지고 원래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잘 됐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세무조사 한번 국세청에서 오고 와이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TV를 보는데 국세청에서 조사 몇 명을 한다는 거예요. 9시 뉴스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쟤들은 뭐 얼마나 벌어가지고 조사를 해?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집 국세청에서 정말 4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거의 바닥이 있을 때 세무조사를 맞았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세무조사는 안 맞습니다. 거의 5년치를 맞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다 폐업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맞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1? 32? 그중 돼가지고 33 되나? 그때 세무서 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세무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합의하세요. 근데 저는 억울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연장하면서 했어요. 막 사장하고 울고 하니까 3억짜리가 1700원이 됐어요. 예, 어떻게 잘 대처를 했죠. 하고 나서 제가 이 마사지샵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이라는 걸 한번 뛰어들어봤어요. 뛰어들어봤는데 첫 1호점 되게 쉬웠어요. 그냥 오픈만인데 손님이 대박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야죠. 달러빚을 내서 2호점 오픈했는데 쪽박이 났습니다. 2년 동안 1호점에서 번 걸 2호점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2호점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 보니까 개선책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좀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쫄딱 망한 그 샵이 3년 차부터는 대박 샵이 됐었어요. 쫄딱 망했다가 대박이 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주위를 보니까 쫄딱 망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싸게 내놓고 싶어요.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그럼 저는 싸게 사요. 이게 지금 제가 1호점, 2호점은 여기 왼쪽, 오른쪽은 제가 신규 오픈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강남역점 다 인수한 거예요. 싸게 인수하고. 왜냐면 딱 보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덥석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1호점 오픈할 때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한다 했을 때 다 반대했거든요. 제가 뭐 마사지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마사지를 한다니까 다 반대하죠. 근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족들, 지인들. 네가 뭘 한다고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했었는데 그게 잘 되다 보니까 2호점 하니까는 이제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망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중하다가 이제 잘 되니까 계속 오픈하겠죠. 너무 잘 됐어요. 잘 되는데 이제 잘 되면 또 뭐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우후죽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픈한 게 그때는 막 10개 이렇게 막 저희 고객분이 잡지사 대표님이셨어요. 그 잡지를 저희 뭐 기사를 한 6페이지를 써줬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잘 됐죠. 그때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다. 꾸준히 진득하게 하는 걸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고랜드란 롤러스케이트장을 제가 런칭을 해서 캐릭터도 제가 만들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인산인해였어요, 정말. 설마 이거 오픈한다 했을 때도 다 반대했겠죠, 당연히. 누가 놀러 타냐? 그거는 30년 전이나 탔지. 지금 누가 타겠냐? 이렇게 했을 때 6년 전이었거든요. 지금 오픈을 했는데 대박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호점, 3호점 계속 생겼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오픈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것도 예전처럼 사스 뭐 이런 것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막 투자했던 부동산도 좀 팔면서 임대료부터 내고 관리비 내고 하는데 3, 4개월 지나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 그냥 얘기를 하자면 내 수입이 여기서 완전히 멈췄다.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계속 되겠지. 내가 회사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 내가 가게 열심히 오픈하면 되겠지.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환경 외적으로 제 외적인 데서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말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예요. 수술도 막 대학병원에서 저만 찾아온대요. 어디 뭐 지방에서도. 근데 교통사고 나서 제가 수술을 못, 집도를 못해요.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자예요. 수입이 끊긴단 말이에요. 제가 의사라고 우리 아이한테 대물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가져가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 거예요. 뭐 한 달 전 거, 뭐 2주 전 건데 건설 경기, 뭐 부동산 오른다고 하지만 주위에 이렇게 보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다 멈춰있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보면은 분양 그 큰 단지는 거의 그럴 확률이 좀 적겠지만 작은 중소형 아파트 엄청 많다. 어제 전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 4,300세대 최초래요. 광주에서는 그 매머드급 조합했는데 소송 중에 지금 건설 경기가 멈춰 있어요. 그 피해 제 친구도 거기에 투자했는데 보니까 아 그건가 보다 했는데 거의 8년째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종사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 10명 중에 한 명이 졸업을 하고도 3년 동안 취업을 못 한다고 그래요. 저 이거 보고 우리 부모님 열심히 저희 아이들도 학원 보내고 막 공부하잖아요. 대학교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는데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또 취업을 안 하더라고요. 웬만한 직장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대기업 간다니까 또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그리고 벼랑 끝 자영업자 이거 보고 저도 제가 오픈을 한 매장 옆에 보면 몇 건물이 뭐 많게는 6년 동안 3번 바뀐 데도 있고요. 6년 동안 나갔는데 지금도 공실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요즘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자영업 안 하니까 상관없지? 그런 분도 계세요. 나 직장인이야. 근데 집을 하나 샀어요. 예전에 이자가 뭐 한 6억짜리 사면 3억이다. 그러면 한 이자 한 150 정도 냈을 거예요. 150도 안 냈겠죠. 한 100만 원 냈겠죠. 근데 이자가 지금 거의 뭐 1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0%가 올랐어요. 3% 이자가 5%, 6% 올랐어요. 그러면 150 냈던 분들이 300을 낸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면 분명히 내 월급이 500이에요. 세후 500인데 이자 150 내고 우리 가족 350 가지고 어떻게 아둥바둥 살 수 있지? 근데 이자가 300이 됐어요. 생활이 될까요? 경매 지금부터 경매권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가지고 경매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때는 제 돈 들이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출을 경매에서 낙찰을 딱 받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2, 30명이 전단지 줘요. 대출 90% 해준다고. 보험사나 은행에서. 그만큼 힘듭니다. 위기, 자영업 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노후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국민연금? 네. 노후대책인데 이렇게 힘든 자영업자들이 노후대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플랜 B를 생각은 했어요. 항상 뭔가를 생각해요. 아, 이 아이템이 롱런하진 않을 거야 했는데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어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요. 나이 성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여기서 밥 먹고 싶어요. 친구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여기를 가고 싶대요. 걔도 누군가 소개를 받고 여기를 가자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가자.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팀이라면 자영업자는 다 혼자예요. 그냥 외로운 레이스를 하셔야 돼요. 옆 가게 같은 업종이 생겼다 그러면 같이 레이스 해야 돼요. 근데 그 가게가 쓰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플랜 B로 유선아를 만났습니다. 유선아는 저희 김경환 리더
보이더라고.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만났고, 예, 이걸 만났을 때 무조건 반대를 했죠. 당연히 왜 그 다단계를 하냐, 다른 걸 해라, 카운트를 봐라, 이거 한다고 한심해하고 되게 싸우다가 보상을 다 알고 그때 이제 이 황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시스템도 나오고 배우고 복제하고 하다 보고 유산화가 괜찮네 하니까 외국에도 나가고 동남 그 우리 동아시아 컨벤션 거기도 가보고 홍콩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다 가보고요. 미국 본사도 가봤어요. 제가 이 회사가 정말 괜찮다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먼저 가보라 했어요. 아이 셋째를 낳고 돌도 되기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부터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죠. 해서 7년 차에 저희가 루비 디렉터에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욕심은 10년 동안 한 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10년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년만 해도 천만 원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년 차에, 3년 차에 뭐 3, 4천만 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산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타 회사는 뭐 돈 얘기하지만 유산화는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왜냐면 마이런 웬츠 박사라는 면역학 박사가, 세포 전문 박사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방을 해야겠다. 예전에는 처방에서 진단해서 예방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 아픈 사람 진단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다 해서 본인 가지고 있는 걸 연구소를 매각을 하고 본인 돈으로 현금으로 유타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199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무부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혼자였어요. 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논문도 많고요. 성과를 많이 내다 보니까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전이겠죠. 오바마 정권 때 백악관에서 장내 미세물 하게 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유산화가 거기에서 독보적이었어요. 같이 공동 연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헬스팩이든 영양 이런 제품, 오늘 전에 제품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 제품이 너무 좋죠. 저희는 OEM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체 생산, 저희 그 유산화 본사에서 공장에서 시설을 완비해서, 시설도 건강식품 시설로 한 게 아니고 의학 제조 시설로 해가지고 FDA의 관리 감독, 저희가 자진해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벨링까지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그 전에 200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은 기술주예요. 그래서 좀 더 크고 싶다.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우회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2011년도에 재상장을 했어요. 더 큰 시장으로 뉴욕 증시로 가겠다 해가지고 상장할 때도 부채가 없습니다. 무부채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 투자의 기재라는 그 타이틀이 계속 수식어 따라가는데, 이분이 농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했을 때 포브스지에서 5개의 회사를 선택했을 때 유산화가 그 회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만든 자료예요. 지금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그 액면 분할 엄청 했습니다. 32년 동안, 유산화 설립된 게 32년 동안 25개국에 지금 지사가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만약에 파트너가, 저희 소비자도 지금 호주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서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저한테까지 커미션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에 저희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 600만 원, 판매 1,500만 원이는 회사에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조합에서. 그리고 3개월 매출에 40%를 예치를 해야지 이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 유산화 같은 경우는 1,600, 1,700억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3개월 분기로 따지면 뭐 한 110억? 3개월치 거기에 40%를 매치한다는 게 금액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등록
등록번호 서울 527호인데 어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2003년도부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번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무가 건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영양제 비교 가이드, 캐나다 북미 사람들은 어 의학 그 병원 가는 그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건강식품이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 먼저 선진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 캐나다 정부에서 맥 일리언 박사한테, 생화학 박사한테 모든 걸 수거해서 한번 성분표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 책으로 펴주라. 누구나 이걸 서점에 살 수가 있어요. 이 책을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성분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산화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한국에는 뭐 TV나 유튜브 보시면은 여에스더 박사가 건강식품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책에 대해서 비타민을 좀 알고 드셔라. 근데 거의 90%는 누가 먹으니까, 뭐 마트 가니까 원 플러스 원이니까 크니까 성분에 대해서 거의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최고의 제품, 안전한 제품, 효능 있는 제품을 예, 유산화가 전 그 수거한 제품 중에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의약 제조 시설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의약 팔람 처방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건강식품인데 약전에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사 약사들이 처방을 한다는, 어 감기예요? 호르몬 시산백 뭐 이렇게 가지고 유산화 제품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재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면책이죠. 등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죽었어요? 의사는 면책이 있는 거죠. 거기에 등재된 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다는 자체도 힘들다는 겁니다. 어, 유산화는 미국은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피다가 암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또 소송 걸면 뭐 이기면 뭐 수십억 달러를 받는 거니까. 어, 컨슈머랜닷컴이라고 그 소비자 단체예요. 여기는 저희도 가입이 돼요. 가입을 하려면 정보를 그 거기에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 제품 10개의 제품이 지금 등재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유산화 회사에 전화해서 어 거기 제품 뭐 호라버너 시산백 좀 거기 조사하고 싶은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좋게 만들어 갖다 주겠죠. 그게 아니에요. 시중에 가가지고 오늘은 유산균 싹 수거합시다 하면 시중에 있는 거 유산균을 싹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라벨링하고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 유산화 제품은 거기에 다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 블랙리스트에 드는 것도 만약에 어 어디 제품 블랙리스트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공지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다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 상 하나만 받아도 너무 좋잖아요.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산화는 800회 이상의 지금 국내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는데 누가 섭취를 하겠어요? 국가대표 선수, 엘리트 선수들이 세계 전 세계 선수들 5천 명 이상이 프로 선수들이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몸값이 수십억 달러예요. 이분들한테 그냥 줘도 안 먹어요. 왜? 제품이 믿을만 하니까 제품 섭취하겠죠. 근데 먹는 이유가 있어요. 선수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제품을 먹고 도핑에 걸리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이런 뭐 NS 인터내셔널 인펌트 초이스 이런 여러 가지 선수 보증 프로그램에서 다 완벽하다고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예, 이정우 선수 뭐 천만 달러의 사나이잖아요.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산화 제품 돈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선수 기량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고 어, 기부단체를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어, 나도 아이들한테 뭐 TV 보면은 후원하세요 하면 3만 원 계좌 막 투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원했는데 그 3만 원이 아이들한테 3만 원이 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운영회사에서 회사 직원들 급여 뭐 하다 보면 아이한 3만 원 갔던 게 만 원이나 가면 많이 가는 거겠죠. 만 원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만 원이라 가야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저희가 후원한 제품은 100% 기본 금액이든 100%가 다 가고 그
유산화가 성장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속적인 트레이닝, 이렇게 혼자 아니고 여기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벤트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때도 유산화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이 25% 성장했다면, 유산화는, 유산화 코리아예요, 8년 동안 570%를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회사를 바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유산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 많습니다. 근데 A타입, B타입, C타입 있어요. A타입은 뭐냐면 처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쉬워요. A사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먹기만, 뭐 샴푸 하나만 바꿔도 사업자가 된대요. 회원 가입하면.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면 부담도 거기에 직급에 맞게, 수입에 맞게 직급도 유지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사 선택하실 거예요. B타입. 처음부터 부담을 너무 많이 줘요. 뭐 진입장벽이 700만원, 뭐 3개월 동안 1000만원부터 사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직급이 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지비가.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C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비가 거의 가족들 생활 패턴만 바꾸면 돼요. 샴푸든 린스든 회사 제품이 정말 좋으면 이 유지가 직급하고 수입의 성장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 선택하실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어이. 혹시 어떤 회사 선택하실 거예요? 만약 있다면? C타입이죠. 맞습니다. 뒤에 손 드신 분도 C타입. 네. 제가 오늘 갈 때 놀러장 쿠폰 카카오톡으로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C타입이에요. 저도 네트워크를 다단계를 부정한 이유는 다 A, B타입이에요. 당연히 진입장벽이 세요. 내 친구를 너무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1000만원어치 사재기를 하다가 집에 갔어요. 욕하겠죠. 그래서 선뜻 누구한테 소개를 못한다는 거죠. 네. 유산화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좀 얘기할 건데, 주급회사예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축구선수들 보면 막 주급으로 받잖아요. 유산화도 주급입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걸 그 다음 주 바로 금요일 날 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또 줘요. 항상 일주 정산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로 따지면은 한 13개월인데 52주를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카드 싹 나가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또 들어와요. 네. 주급이 좋다는 겁니다. 그 대신 회사하고 저 계약할 때는 4주에 한 번 정도만 정기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많이 못 쓸 것 같은데, 보면 엄마 아빠 보세요. 엄마 아빠 다 영양제 드시고 계시고요. 샴푸 쓰고 계시고요. 그 브랜드만 바꿔도 이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타 회사는 브레이크웨이 방식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람만 데리고 와야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최소 2명. 하다 보니 10내 3명, 4명 난리가 나요. 그 뒤에 왜 난리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특별함이 세 번째는 누구나 공정하게 20%라는 거예요. 우리 다단계 하면은 예전에 왼쪽에 그 피라미드 삼각형을 보면은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예요. 왜? 밑에 있는 분들의 모든 매출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에 너는 매출이 이번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3% 뭐 200에서 5% 9% 10% 21%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에서 21%를 받아가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그냥 밑에서 이분들 좋은 일만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산화는 오늘 사인하신 분도요 20%고요. 네. 저같이 오래 하신 분들도 20%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20%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매출 인정. 제가 이제 유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이해하면
이런 회사가 있어? 어떻게 회사가 이러지?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또 풀어야 되는 푸는 건데 이거는 금방 풀려요. 예, 네. 중복 매출 인정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 안 갔던 게 제가 A 그 1번, 2번, 3번에 있잖아요. 어 가게 세 개를 오픈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1호점을 강남에다 오픈하고 2호점을 역삼에다 오픈하고 3호점을 선릉에다 오픈했어요. 선릉의 매출이 1호점 매출한테 올라갈까요? 공유가 될까요? 1호점 매출은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저기 3번 매출에서 오늘 손님이 100만 원을 찍었어요. 근데 1번 매출 때문에 1번 매장 때문에 3번 매장이 오픈을 했거든요. 소개를 했어요. 만약에 제 친구가 했던 3번의 매출이 1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올라가면 3번 매출은 없어 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중복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에 두 명 찾았더니 2,000, 3,000포인트 해서 소실적 20%를 해주거든요. 어, 자기 가게 기준에 좌측 우측을 했을 때 2,000에 대해서 $400. 어? 이거 수상이 했는데 1번 대리점 혹시 영업을 했나요? 소개를 안 했잖아요. 내가 소개한 거라고는 2번, 3번 내 가게를 내가 처음에 오픈을 했다는 이유만이에요. 근데 2번, 3번한테 매출을 2,000, 3,000, 5,000 점을 또 인정을 해준다는 중복으로 인정을 한 번 더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의 2, 3번의 가게 좌우 점수가 다시 나의 1번 가게 중복 매출을 한다는 거예요. 위아래 제가 있다면 아래에서 발생된 건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 100% 인정이에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단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딱 끊어요. 그러면은 뭐 5단계, 6단계, 7단계, 3단계 뭐 여기가 7단계예요. 8단계에 있는 매출을 저한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파트너도 제 파트너잖아요. 제 파트너가 제 친한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 오늘 미팅 하나 해주세요 했어요. 제가 아 네 오늘 보니까 스케줄이 없어요. 아 해드릴게요. 그 몇 시에 만나요 했어요. 근데 갑자기 A랑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 미팅 하나 해주세요. 어 나 미팅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미팅을 가봐야 돈이 안 되는데 이 미팅을 하면 매출에 뭐 10% 20%가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A한테 가죠. 미안해요. 나 오늘 약속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가게 다음에 갈게요 하고 여기로 가겠어요. 근데 유산은 안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매출이 100% 다 올라와요. 단계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 먼저 가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추가 비즈니스 센터. 가게 한 개, 두, 한 개보다는 세 개가 낫겠죠? 네. 잘 되니까 세 개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도 오픈하겠죠. 그래서 타 회사는 이렇게 뭐 세 개예요. 세 개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가게 넣고 엄마를 넣고 아빠를 넣어요. 그럼 원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를 돌려야 돼요. 어 그래 내 밑에 엄마 아빠 넣고 밑에 가족 넣고 어떤 사람 10명까지 막 20명까지 넣으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그 본인만 그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원류지하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예. 그래서 타 회사들은 기존 파트너들이 이제 본인을 바치고 있다면 유선화는 추가로 비즈니스 센터를 줍니다. 회사에서 파트너와 같이 멋지게 성장하셨네요. 그러면 세 개에 있다면 네 번째 가게를 줘요. 이게 뭐냐면 내 파트너하고 같이 함께 내가 이제 파트너 밑에 제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하는데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이걸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후원한 파트너의 급여의 15%를 후원 수당의 15%를 제 파트너 100만 원을 벌어 갔네요. 한 세 달 일했더니 그럼 100만 원에 대한 매출도 100% 올라오지만은 이분이 수당을 받았다고 그 수당의 15%를 그 파트너 거 제가 뺏어가면은 미안하잖아요. 파트너도 기분이 안 좋을 거고 회사에서 보너스로 따로 줘요. 당신이 후원한 파트너가 1,000만 원을 벌었네요. 그럼 150을 줘요. 그럼 제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예 네,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명만 제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두 명 더 하겠대요. 세 명 더 하겠대요. 제 파트너 10명이 생겼어요. 10명이 15%씩 받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씩만 벌어도 저는 150. 내 파트너들이 1,000만 원씩 벌어요 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 파트너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 이거 한번 하고 싶어요. PPS 보너스가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게 한 개로 사업하실래요? 가게를 세 개로 사업하실래요? 가게 한 개, 세 개겠죠. 나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조금 아껴보고 한 개로 해도 되긴 돼요. 한 개는 약 50만 원 정도, 200포인트. 세 개는 400포인트. 예. 여기 보면 500포인트, 120만 원 정도, 6주 이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가게 500포인트 사버리면 저희 뭐 다이어트 챌린지 지금 600만 원 뭐 상금 또 이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같이 사시면 사업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비즈니스 센터 한 개로 했을 때 제가 좌측과 우측에 두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제 가게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좌측에 5,000점, 4,000점, 4,000점에 대해서 20%, $800. 네. 92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다 줬죠. 밑에서 인정한 거. 근데 가게 3개일 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가게 3개일 때 똑같이 4명을 후원을 했어요. 4명을 후원하니까 1번, 2번, 3번 각각 그때 올라온 점수에 계산을 했더니 92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184만 원이 됐어요. 가게 1개에서 똑같은 매출인데 결과물이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거 보고 이거 괜히 메리트 있다.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3BC로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하다 보면 200포인트로 만약 시작을 했을 때 월유지가 저희가 이제 가게 3개 유지할 때는 200포인트라고 해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김이, 박, 채를 4명을 후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도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한 달에 200포인트 약 40에서 50만 원 정도 유지했을 때 제가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갈까요?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거의. 그리고 이분들도 같이 사업을 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로 1단계, 2단계가 됐어요. 그렇죠? 2단계가 딱 되니까 벌써 제가 월 100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1200만 원에 연 1200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소비가 사업이 되는 거죠. 3단계예요. 제가 했던 분하고 2단계, 3단계 내려갔더니 저한테 연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4단계, 5단계 갔어요. 5단계 한 라인당 25명의 소비자든 사업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예요? 3억 6천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혼자 데리고 왔나요? 아닙니다. 우리 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전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는 분들이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의 모든 소비하다 보면 저희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저한테 100%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는 아니 브랜드 집에 있는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영양제 몇 개 바꿨을 뿐인데 3억 6천을 번다고 하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빠 이거 바꿔야지. 무조건 바꿔야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가게 3개 있지만은 1명, 2명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1명을 만들어져야 또 2명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2명으로 제가 이렇게 찢어놨어요. 1번, 2번 가게 1명, 3번 가게 1명. 그래서 1번 대리점에 5천 대 5천이 맥스가 되면 7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깁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뭐 PPP 쓰는 거 뺐어요. 한 가게로 700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하다 보니까 맥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와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쓸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너가 나왔어요. 세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대리점이 두 개가 이제 800, 예, 보너스까지 해서 800까지 나와요. 그러면 1,500이에요. 어용고용 저기 600만 원씩 매달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을 제가 딱 후원을 했더니 여기에도 5천 대 5천. 네. 월 600만 원 보너스 해가지고 월 300만 원 뭐 하니까는 뭐 돈이 이렇게 벌리겠죠. 네 개 라인을 했을 뿐인데 돈이 3억 6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맥스 아웃 될 때마다 5천 대 5천이라고 맥스 아웃 될 때마다 회사에서 보너스 주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보너스 이 추가 비 센터가 10개가 있거든요. 10개 회사에서 보너스를 막 주는 거예요. 이 맥스업 될 때만 어떻게 돼요? 저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 밑에는 배치를 바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 밑에 벌써 파트너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밑으로 배치가 돼야 돼요. 자기 밑에 자기 밑에. 저희 가게 한 개일 때 5천 대 5천이면 92만 원이라 했어요. 가게 세 개일 때는 184만 원이라 했어요. 가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네, 무한으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 나옵니다. 제가 여섯 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맥스아웃이 됐어요. 여섯 개 해가지고 라인이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팀 한번 끝까지 가보겠어. 나 한번 이거 샴푸 전달해보겠어. 뭐 이 사업을 전달해보겠어. 이분들이 여섯 개의 라인에 한 일곱 명 정도만 있잖아요. 14억 4천을 벌어요. 1년에. 아, 12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생산하면 20억 이상이 벌어요. 24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하면 35억을 벌어요. 1년에. 근데 유산에서 40억 이상 버시는 분이 나왔잖아요. 네, 가능한 거예요. 그분도 10년 전에는 월 1000을 벌었거든요. 15년 전에는 월 100을 벌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팀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셀라비 보너스가 있습니다. 셀라비 보너스라고 내가 화장품을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 유산 화장품을. 그래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분이 만약에 110만원치 제품을 샀어요. 아니면 뭐 제품 그냥 계산하기 쉽게 110만원 사니까는 부가세 빼고 한 10만원 대충 빼고 100만원 대에서 25만원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셀라비 보너스가 있고요. 써보면 여자분들 화장품 바꾸기 힘들잖아요. 너무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계속 평생 쓰시겠죠. 리더십 보너스. 저 골드 주급으로 20만원, 루비 60만원, 120만원, 240만원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또 계속 줘요. 그리고 맥스아웃 보너스. 5천 대 5천 되면 1000불을 주는 게 아니고 1250달러를 줍니다. 250달러를 더 보너스로 또 줘요. 엘리트 보너스가 뭐냐면 전 세계 인컴 랭킹 1위부터 60위까지 또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가 분기마다 주는데 제가 한번 잠깐 봤거든요. 4억 얼마씩 주더라고요. 네. 보너스가 엄청 커요. 근데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2만원 스타터캔 내고요.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가게 월세를 안 내고 1년 동안 안 냈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빼야죠. 나가야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기세를 안 냈어요. 한전에서 차단을 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업을 하려면 전기세도 내고 인터넷도 내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유선화에서 40억 버는 분도 있고요. 10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하고 저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어떤 계약? 이렇게 보너스를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한 달에 가족이 건강할 수 있는 제품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매주 드세요. 아니 4주마다 한 번씩 드세요. 이것만 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혜택이 계약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또 뭘 보내줘요? 여행을 보내줘요. 제가 예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 주재원으로 나간 친구들 있잖아요. 해외 막 출장 가는 친구들 항상 만나면 그래요. 네가 제일 부럽다. 왜? 그러면 일하러 너 어디 갔다 왔어? 독일 갔다 왔어? 야 부럽다. 비행기도 타고 돈도 받고 거기서 일만 하고 왔대요. 일을 하면서도 여행할 수 있잖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유산에서 여행을 막 자기 회사에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은 절 부러워해요. 왜냐면 걔는 가서 죽으라 일만 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자기 사비로 좀 잠깐 여행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면 회사에서 다 풀 패키지로 여행을 해주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거제 때는 저희 매형을 모시고 갔고 후쿠오카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 명도 안 데려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큰애 데리고 가려 했더니 그날 큰애는 중간고사 있어서 안 되고 둘째는 무용하고 입시가 있어서 안 되고 셋째를 데려가자. 그래서 우리 딸 막내하고 5박으로 5일 일정으로 지금 예약을 다 잡아놓고 회사에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지금 저기 푸쿠오카나 라스베가스 이런 여행도 지금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산화 선택한다면 얻는 거는 더 나은 미래예요.
저도 이걸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더 나은 미래인데 저는 돈도 좋지만은 자유를 얻은 게 너무 좋아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이런 제약을 안 받더라고요. 잃는 건 뭘까요? 맞아요. 없어요. 네, 잃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브랜드 체인지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는 방법은 유산화 제품 잘 드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